야, 우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오늘 분위기가? 분위기가 좀 뭔가 되게 세련됐어요. 다른 때랑 다르게 현우가 정말 좋아해요. 네, 현우가 진짜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페이커랑도 엮여있고 동진이 형이랑도 엮여있어요. 아니, 여기가 지금 무한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지 보여줍시다. 네. 이번에 제가 뽑아도 될까요? 예, 언제든지. 아, 이거. 저 이거 뽑을게요. 네. 자, 뭘까요? 직업 자체가 아나운서시고 인터뷰어, 또 롤챔스 역대 이렇게 인터뷰어시잖아요. 우리 인터뷰해도 돼요, 지금? 아, 진짜요? 네, 인터뷰. 네, 인터뷰. 아, 그런 것처럼 해볼까요? 네, 인터뷰. 서로 한 명씩 그러면 네. 인터뷰해서 누가 더 인터뷰 잘하는지. 아, 그런 거 하죠. 아니, 누가 더 잘하는지.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이 됐어요. 야생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누구를 잡아먹자 그러면은 안 돼. 매성 친구예요. 매성네요. 둘이 어쨌든 인터뷰를 해주시고. 두 분이 먼저 한번. 지금 현직에서 있잖아요. 저희는 롤챔스에서 물러났잖아요. 아니, 분위기가 지금 약간 대결구도. 왜 이렇게 좋아해? 이게 진짜 대결구도가 전형이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하고 네. 여기 현직에 있는 무서워 좀 들어보자고. 이게 이렇게 그럼 또 밀릴 수 없지. 그래, 현직에 있는 사람 좀 보여주세요. 잘해, 은정아. 너 선수 인터뷰 잘했어. 그래요? 형, 헬리오스가 정말 잘하는 정글러 맞고요. 제가 이니시에이팅 능력은 앞서니까 뭐 KDA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템플러 이현우 선수와 함께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너무까지 나쁘잖아. 하지 마. 아니, 왜요? 알았어요. 예. 이현우 선수. 예. 전보다 너무 능글 맞아주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아, 아무래도 요즘 정말 성적도 잘 나오고 있고 또 옆에 이렇게 여신 은정 아나운서가 계시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네요.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아, 도저히 못하겠어. 아, 못하겠어. 이런 선수 못해. 야, 이거는 네. 심각한 거야. 도저히 못하겠어. 못해, 이쯤에는. 아니, 보통 선수분들이 똑똑하시니까 제가 저렇게 부드럽게 말씀해주시게 좀 풀어드리는 편인데, 이게. 아, 야, 이거 안 돼. 알겠다. 네, 우리가 보여줄게요, 우리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네. 물러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지 네. 토론쇼에서 한번 보여줍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설 콧물 토스 강민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입니다. 왜? 왜? 아까 나한테 뭐라고 해놓고. 언니, 휴지 없나요? 아, 강민 씨 오늘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활약을 네. 펼쳐주셨습니다. 오늘 경기 준비하시면서 좀 힘들지 않으셨나요? 아, 많이 힘들었는데요. 콧물이 너무 나와가지고요. 비염도 있는 데다가 비염 수술했는데도 잘 안 나요. 콧물이 계속 떨어져요. 미치겠어요, 아주. 아, 빈털이가 더러워. 네, 아니, 저러니까 물러났지. 네, 경기는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잘학기나 예, 연습만 하고요. 네네네. 네, 계속 아이디어만 짜고 그래요. 아, 그래도 효지를 이렇게 꼽고 경기에 그래도 이기셨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너무 콧물 얘기 좀 마지막에 가서 일단은 콧물 얘기만 해요. 콧물도 시작해서 콧물도 너 콧물, 너 휴지도 땀 이렇게 주실 준비해 주신 분들 계시고 한 말씀 하시겠어요? 뭐 아직도 그 친절함이 많이 남아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만해요. 끝내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 근데 역시 살아있어요. 역시 살아있어요. 두 분 다 너무 잘해요. 네. 자, 그러면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인터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페이커 선수 인터뷰. 아, 역시. 그만하면... 오늘 승리한 소감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오게 돼서 종종 아나운서님이랑 뭐 인터뷰도 하고. 왜? 대체 왜? 말을 워낙 편하게 하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말하면은 언니랑 저랑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도리도리로 저를 자꾸 쳐다본다고 이렇게. 사실 제가 롤드컵 때 네. 생각이 나거든요, 종종 아나운서님을 보면. 봄이 왔네요. 좋은 가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후보 씨도 별로 기분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 노래가 있나? 좋지. 엄청 좋아. 야, 나는 하트 선수랑 엮였는데 뭐. 아니, 관현이 무시해? 아니, 왜 그래? 관현이 무시하냐? 아니, 그 정말 싫었니? 장난이고.
저는 처음에 인터뷰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트 선수로 인터뷰를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질문제는 없었는데 그때 하트 선수가 워낙 시야 장악을 잘해가지고 와드를 잘 박는다 이래서 하트 선수에게 와드랑 그냥 생각 없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하트 선수가 와드는 여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 기억나. 그래서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하트 선수에게 와드란 무엇이죠? 와드는 여자? 여자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저는 오히려 말 잘하는 선수들보다 옥규 선수. 옥규 선수. 옥규 왜 옥규는 왜? 아 그냥 귀여웠어요. 귀여워. 그때 당시 옥규가 말 거의 막 한 마디씩 막 하고. 네, 네 맞아요. 네. 막, 아니요, 아 네. 오늘 경기 정말 즐거웠죠?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이러면은 좋아요. 약간 이런 스타일. 소감 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겨서 좋아요. 경기 전에 어떤 준비를 주로 하셨나요? 연습 많이 했어요. 그때 부스 안의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좋았는데. 그런 게 또 귀여운 게 매력 포인트로 또 작용하고. 네. 그러면 해외 선수들 중에서 기억나는 선수들은? 아 기억나는 것보다는 아쉬운 인터뷰를 못해서 아쉬운 선수가 있었는데. 어떤 선수? 그러니까 그때 인터뷰를 하기로 다 이제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현장 문제로 현장에 이제 막 경기가 하고 있으니까 조명 환하게 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가 캔슬한 선수가. 콜라 선수. 콜라. 그때 제가 콜라를 드리려고 했어요. 인터뷰하면서. 부른 게 아니고 드리려고 드렸죠. 콜라를 좋아요. 그 아이디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서 진짜 그 콜라가 콜라를 좋아해서 콜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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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제가 콜라를 한 잔 준비를 했어요. 와인잔. 오. 그런데 그거를 좀 못 아쉽게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네. 누가 마셨어요 그럼? 제가. 버리시네. 궁금해요. 저는 다이아몬드 선수. 한국말로 사랑해를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사랑해! 이러시니까 아~ 너무 귀여웠어요. 왜 사랑이라는 얘기를 또 네 받았죠. 알려줄 생각을 했어요? 아 귀여워가지고 잘생겼죠. 뭘 이렇게 자꾸 다 귀엽고 그래. 뭔가 왜 이렇게 잘생겼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빠랑 다르게 왜 이렇게. 아, 그런 그러니까 뭔가 이제 프로게이머로서의 그런 진지한 모습만 보다가 저는 이제 뒤쪽에서 선수분들의 와. 이면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 혹시 인터뷰를 그래도 꽤 오랫동안 했고 막 많은 사람들을 했는데 실수했던 적 딱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뷰 롤챔스 스프링 인터뷰 처음에 아주 대박 실수를 했죠. 언제? 제가 울프 선수라고 해야 되는데 뱅 선수입니다! 이런 거예요. 아, 울프 선수입니다! 이거 바꾼 거예요. 좀 헷갈리게. 첫 번째 경기 주인공은 프리시즌 1, 2위를. 네, 그리고 뱅 선수, 아, 울프 선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울프 선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둘이 좀 비슷해가지고, 처음에. 아주, 아주 비슷해. 뒤에만 보면 비슷해. 일단은 얘는 뒤에만 보면 못 알아본다. 체형이 비슷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은 전혀 안 비슷하신 네. 것 같은데. 체형이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울프 선수가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더니 아 네 뱅이 될 뻔한 울프입니다 아,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또 뱅 선수가 될 뻔한 울프입니다 그렇게 또 센스를 잘해서 센스도 있고 말을 잘해서 워낙 말을 잘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 그렇죠 난감하잖아 네, 그래서 제가 엄청 계속 사과를 드렸는데 아 괜찮다고 괜찮다고 아 그러면 아까 뭐 어쨌든 좋은 점 막 이렇게 쳐봤다고 해서 또 생각나는 건데 뭐 커뮤니티 같은 걸 반응을 봤을 때 뭐 기분이 나빴던 거나 뭐 이건 아니다 혹은 뭐 되게 이거는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나? 아 저는 되게 웃겼어요. 제가 아까도 뭐 사랑 사랑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선수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뭐 감독님들한테 코치님들한테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하면은 선수분들이 되게 쭈뼛쭈뼛거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자리가 굉장히 기쁜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선수분들이 뭐 가족들에게나 감독님들, 코치님들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보기가 훈훈하고 그래서 좀 많이 시켰죠. 사랑한다고 해주세요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보고 사랑충이라고. 사랑충. 근데 그거 괜찮은데요? 블리블리한데. 사랑충, 사랑충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게까지 나쁘게 들리진 않네. 사랑충. 그렇죠. 좋아 보이네. 애초에 두 분 다 되게 평 자체가 너무 좋았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댓글도 많았죠 사실 좋은 거만 얘기하면서 방송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권위를 막 욕하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아유, 긍정적으로 오빠 말을 들어야겠네 끝나고 보자 은재는 어땠어요? 저는 10개 칭찬이 있어도 한 개 그 악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쵸 사실 그게 뭐였냐 그럼... 어떤 분이 말해도 되나? 말상이라고 얼굴 아 말상이라고? 네 그래서 귀여운 말 근데 저 진짜 살면서 그런 소리 있는 줄 알았어요 충격 받았어요 괜찮아 난 뭐 밑에 뭐 애벌레 있다는 얘기도 하고 별거 다 들었는데요 저는 뭐 애교살 수술? 그런 게 있대요
그거 했다고 저보고 다 애벌레 달고 나서 극혐이라고 저보고 안 했죠? 안 했어요. 네. 눈이 튀어나왔어요. 눈 자체가지고. 아 네. 눈도 뭐 크고 그러니까. 개구리 언니 여자친구 같잖아. 아로미? 아로미. 네.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자 그럼 마지막 남은 거. 마지막 네. 뭐지? 네, 마지막. 이거를 누가 뽑을까요 그럼? 마지막 하나인데? 같이. 짠. 예. 자 보시죠. 같이 할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게 마지막에 딱 어울리는 게 잘 뽑힌 거예요. 그러게요. 전 여신, 예. 한 여신. 근데 이거 좀 짠하다. 뭐 전 여신, 현 여신하니까 좀 짠하다. 한쪽이 좀 짠한 듯한. 네, 그러네요. 그러면 얘는 현 해설이고 난 전 해설이니? 짠하다, 정말. 그러지 마세요. 아, 자리를 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트롯쇼 정말 이렇게 아~ 막 나가자라는 거야. 근데 전 여신은 아직 계속 여신. 아 그치 뭐 계속 이어가는 건데 바통을 이어받았으니까. 네. 아니 제가 롤챔스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도 언니 하시는 거를 계속 보러 쫓아다녔었어요. 언니가 귀찮으실 정도로 한 몇 개월 전부터 왔었죠. 네. 경기장에 와서 계속 봤어요. 그게 진짜 도움 많이 됐고 이번 시작하기 전에도 언니한테 많이 물어봤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좀 어색어색할 땐 어떻게 풀어야 그러니까. 되는지. 그때 이제 은정이가 거의 몇 달 계속 그 용산 경기장 오면서 우리는 이제 생각했지, 사단이 나겠구나. 이제 사단이 크게 나겠구나. 인계 받고 있구나. 아 근데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와가지고 그냥 무대에서 그냥 경기 다 보고 되게 노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되게 잘하는 게 잘 챙길 줄 알고 자기 거를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줘도 그런 것들도 잘 받아들이고 성격도 좋고 사실은 그래서 저도 잘 더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슬이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 있었죠? 아니 제가 싫으셨어. 네. 여기서 솔직하게 털어놔요. 아쉬운 부분 있었잖아. 아니 왜냐면 제가 언니한테 언니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저를 챙겨주셔서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롤챔스 인터뷰 자리도 바통이 넘어왔잖아요. 사람이라면 싫을 수 있잖아요. 내가 계속 할 수 있는데. 싫었을 거야. 네.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언니가 챙겨주시니까 저는 그게 더 감사해요. 아 혼나네. 진짜 내가 그렇게 챙겨줬어. 좀 얘기해봐. 이슬이 이슬이 엄마 챙겨준 거 없는데. 아 짜증나. 제일 정말 침대 얘기. 아 솔직히 뭐 서운한 게 아예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거짓말이겠죠. 왜냐면은 그 자리가 팬들이랑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뭐 제일 좋은 자리잖아요. 사실 스포트라이트도 제일 많이 받고 뭐 아쉬운 게 있긴 하지만 뭐 은정이한테 제가 그런 게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은정이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제가 이제 그거를 발판을 삼아서 조금 더 성장을 했으니까 저는 언니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더 좋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원래 두 분이 모르던 사이인데 들어와서 친해진 거죠? 네. 친한 척 하는 건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장에 현장에 관객분들 뭐 여성분들 많지만 네네네.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 중에 여자가 거의 없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현장 게임계 현장에서는 근데 또 언니가 지금 하나뿐인 여자 아나운서 선배님. 그리고 저도 되게 반가웠어요 들어왔다 했을 때. 솔직히 제가 뭐 일이 많은 건 좋았지만 부담도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프로그램을 막 게임 플러스도 하고 롤챔스도 하고 이제 하스스톤도 하고 중간중간에 뭐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일주일에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과부하 걸려서 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도 너무 이제 이게 쩔어있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좀 제가 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아, 그 당시 스케줄이 진짜 워낙 많아가지고 쉴 시간도 네. 없었는데 뭐, 지금은 네. 그냥 쭉 쉬지? 네. 평생 쉬지 않으려나 모르겠네. 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폭발시키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요. 호텔이 아, 나오네.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 둘이 원래 그러니까 뭐 라이벌 의식이나 이런 거 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같은 아나운서고 내가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라이벌 의식 이런 거? 저는 라이벌 의식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저는 언니한테 배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죠. 은정이 느낌이 딱 가진 자만의 여유가 있잖아. 뭐 얼마나 뭐 그 아 그러지 마요. 이 사람이한테 내가 마요.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하겠어. 아, 진짜 이거 아니야 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정말 웃기는 시 잘한 게 저랑 은정이 이미지가 되게 다르잖아요. 은정이는 은정이 나름대로 역할 있고 저는 제 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보다는 아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롤드컵 했을 때도 보면은 이슬 언니는 약간 선순미가 보이는데 저 은정은 아직 어린 것 같다. 딱 그런 형이 있었거든요. 어리니까 근데 뭐
e스포츠에도 여자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아, 그럼요. 사실 루이챔스 여신만 놓고 보면 좀 별로 없긴 해요. 별로 여기 두 분이 일단 대표죠. 원래 처음에 민주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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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인 씨도 있었고 그다음에 좋은 날에. 그다음에 임소미 씨. 굉장히 빠르게 사라지고. 네, 네. 그다음에 바로 투입된 게 이제 권희슬.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됐어. 여신의 등장. 권희슬이 평생 다 해먹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약간 생각보다 좀 빠르게 또 그렇죠. 좋은 점. 그리고 네. 어, e스포츠 뭐 네. 전체 또 통틀어서는 무슨 소름 누나가 있었어요. 아, 정말 소름 누나는 지금 봬도 정말 대단한 소리가 정말 통틀어서 탄탄한 몸매요. 저보다 넓은 짜고 싶어. 그 에너지를 좀 달고 네, 싶어요. 에너지가. 혹시 두 분은 나중에 그렇게 막 정소린 캐스터님처럼 그렇게 캐스터 쪽으로 가보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혹시? 아 욕심이야 궁금한데. 충분히 있어. 어려울 것 같아. 저는 근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1라운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이제 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 경기 네. 업을.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 에너지를 제가 확 올린다는 게.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소림 누나가 워낙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 좌중을 뒤흔드는 에너지. 그러니까 그런 조언을 좀 많이 해주세요. 소림 누나가 그래도 뭐 조언을 많이 주잖아요. 네, 많이 못 빼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언니. 아, 두 분 영상인지 한번 띄우시게요. 아 이거 좀 뜻밖의 멘트다. 자주 못 봐가지고. 뵙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있어요. 소림 누나를 좀 무서워한다 그러더라고. 뭐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언니 워낙 포스가 있기 때문에. 포스가 있으세요 정말. 그죠.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막 네. 저 위에 있는 완전 높은 선배님. 네. 근데 지금은 조금 편해졌어요? 지금은 그 이후로 많이 아, 많이 높은 계속 불편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뭐 전달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네. 통화는 하니까 은정이랑 네. 이슬이가 누나 지금 많이 노리고 있다고 제가. 그렇죠. 정말 나중에 게임 캐스터로도 빛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아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요? 좋겠지. 여자라고 하는 스킬캐스터. 아니 그러니까 좋겠지. 그러니까 저도 여자는 좋아요. 아니 나도 여자는 좋아. 아, 그래요? 뭐, 그럼 전현주 캐스터님은? 전현주 캐스터님은 싫어요? 기어들어가요. 전현주 캐스터님은 나한테 신이야. 근데 아니, 얘기하지 마. 현우가 저를 좋아하시나?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러고 하지 마요. 거기는 건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기 아니 그런 거기는 거기 그런 단계를 다 레벨을 어떻게 건드려요? 예민이에요 왜 발작 선생님이 일으켜요? 전현주 캐스터는 저한테 신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싫으면 싫다 좋고 좋다 얘기를 건드리지 마시라니까요. 말고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말기는 전현주 캐스터님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는 편집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아, 지금 뭐 개인 방송하고 그러지니까 단번에 그 자리를 꽤 찰 수 있는 실력을 이미 반 이상은 갖추고 있지 않나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게임부터 좀 잘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마음처럼 안 돼요. 네. 왜 이렇게 다리를 떠니? 게임부터 좀 잘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마음처럼 안 돼요. 정윤 캐스터님 얘기해서 긴장했어. 아까 갑자기 긴장. 그 긴장. 영상 편지 한번 하세요. 그 긴장. 영상 편지 한번 하세요. 당황스럽죠? 오빠가 저희한테 이래요. 오빠가 저희한테 이래요. 당황스럽죠? 예, 정윤 캐스터님 예, 저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언제나 지금까지 계속 챙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볼 테니까 다큐멘터리 아니 갑자기 바른 소망이 정윤 캐스터님을 정말 도와서 저도 한번 바치겠습니다. 롤챔스 파이팅. 그리고 이제 뒤에서 저한테 요즘 왜 그래요? 아 그래? 꿀템 나는 너를 해설자로서 정말 사랑한다. 워낙 그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또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예, 많은 걸 가르쳐 주십니다. 참 대단하신 예, 형이에요. 그죠? 얘도 맞잖아요. 어, 아니 맞다니까. 아니 맞다니까요. 당황했어. 예. 맞다니까. 남다른 증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은근히 하니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르게. 식은땀 나고 막. 그러니까. 그랬어요? 아니 형은 왜 자꾸 그 얘기 저한테 꺼내세요. 형이 더 죽어요. 아, 어? 나는 더 이상 죽을 게 없어. 아니, 같이 가는 거야. 없어요. 야 그럼 같이 가야지. 그때 그럴 게 없어요. 간민. 간민. 아 죄송해요. 너 그 반. 민. 가시야. 간이야. 너 미음 미음이지. 가에다가 시은시야 니은이야 그렇게 없어요. 간민? 너 지금 내가 발음을 들어보니까 니은 줄 알았어. 간민. 맞다는 거지? 맞어. 간민. 네. 간민. 형 은정이 개섭네. 간민이 돼. 간민. 간민. 알겠습니다. 우리 키워드 토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럼 롤챔스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롤챔스 보면서 뭐 기억나는 경기나 이런 거 좀 있어요? 저는 그래도 최근에 나진과 지혜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면서도 뭔가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낮은 좋아하는구나. 아, 네. 낮은이 좀, 낮은이 좀 그, 낮은이 박살나는 장면이. 요즘 낮은이 좀 마음 아프죠. 네. 낮은이 좋아하는 선수 있어요? 낮은이요? 아, 아까도 말했잖아. 옥규 선수. 옥규 좋아. 아, 정성이 괜찮지 않냐? 아. 어깨도 넓고, 연봉도 세고, 근데 왜 잘생기고. 빨리 놀치지 얘기해요. 네. 뱃살도 없고. 놀치지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네. 기억나는 경기 낮은. 좀 아쉽기는 했어요. 낮은 경기 많이 아쉬웠어요. 네. 그렇죠. 저는 진해요. 경기. 갱맘 선수가 어. 요즘 되게 막 핫하지. 활약을 하고 계세요. 갱맘 같은 남자는 어때요? 인터뷰도 해봤잖아요. 기승전 남자야. 기승전 남자, 기승전 연애. 기승전 연애 남자 이상형. 처음으로 여자가 나와서 그래요. 좀 흥분돼 있으니까 좀 얘기 좀 빨리 해봐요. 깽만 토는 성격 좋은 맞잖아. 되게 심플한 별로 캐릭터인 없어요. 것 같아요. 맞아. 웬만한 선수분들이랑 좀 다른 캐릭터. 근데 뭐 두 분이 뭐 좋아하는 팀들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그렇죠. 응원하는 팀도 혹시 있어요? 전 나진 갈래요. 나진? 뭐? 아 왜냐면 제가 때문에? 나진 팬미팅 진행을 했었어요. 팬미팅 진행도? 그 선수들이 이제 노력하는 걸 직접 앞에서 보고 또 팬들이 진짜 선수들을 사랑하는 모습 직접 보니까 저도 이제 애정이 가더라고요. 어. 저는 지금 응원하는 팀은 CJ! 아~ 요즘 좀 부활의 아이콘 CJ잖아요. 역시 CJ죠. 혹시 예전에 현우 선수 시절 때 본 적 있어? 네, 저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인터뷰도 다 찾아봤고 경기하는 것도 찾아보고 젠부샷스 어. 다 영상 모음집 영상까지 이지한테 궁 썼어요. 죽여 죽여! 죽여 죽여! 부활쇼예요. 게임 방송이에요. 부활쇼예요. 언니 뭐하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어 그렇게 뽑아놓고 보니까 CJ를 나진이네요. 그런 식으로 엮지 마. 그리고 저 형은 CJ 편파라니까. 저 형 나진 아니야. 나 CJ 편파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나진 편파로 바뀌었다. 양쪽 감독도 그래. 현종이 형은 야 너 나진 편만 드는 거 아니냐? 정석이는 그래. 형 너무 우리 편만 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 저는 이 편에. 나진인자. 아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래야지. 현우도 뭐 얘는 원래 그 CJ 출신이기 때문에. 네, 롤챔스에 관련된 얘기는 예. 선수 모셔다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그냥 이제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팀을 얘기하는 거죠. 분석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여신들을 불러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 없나요? 여신들의 댄스 타임 원한다! 원한다면 정말 어떻게 아유 기분 탓인가? 아니 신과 그러니까. 잘 아니 이형이 형 춤이랑 아니 근데 도대체 저희 마무리는 언제? 아니 정말 트로시에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죠? 네 재밌었고 정말 아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 아니 방송 자체 그건 되게 좋은데 아 진행하시는 분들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아 왜요? 다 남자 얘기만 하고 연애 얘기만 하고 기승전 연애 그러니까 현정 씨는 어때요? 트로시 처음 나와봤는데 어땠어요? 어땠냐? 정신이 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 정신이 없다고 아니 재밌었는데 네. 그냥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다 오빠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죠 좋았어요 그렇게 네. 슬프게 야 마치 내가 뭐 한 2년 정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처럼 느껴지겠다 아니 아무튼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게임 내에서 친한 분들이니까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네. 정말 제가 이 방송을 끝내기가 싫을 정도로 네.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정말 끝내세요? 네.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아, 저희는 좋아요. 진짜요? 이대로 새벽까지 쭉 가도 그러니까, 좋아요. 순서를 그래요? 계속 네. 만들어가지고 막 12시간 방송 이런 거 그러니까. 해서 근데 정말 어쨌든 두 분이 전 세계적으로 따져봤을 때 남성 팬분들이 한 천만 명씩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팬분들한테도 한마디씩 좀 하셔야죠. 아, 네. 트롯쇼를 통해서 뭔가 좀 다른 모습들도 보여드리고 솔직하게 얘기를 터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대 가는 줄 알았어요. 왜? 게임 플러스 스타일. 알겠어요. 네, 저도 뭐 사실 많이 부족한 게 많아서 그 실수 안 하게 또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큼하다 왜 나한테랑 반응이 아니야 오빠 너가 생각하는 거 알지 군대 가는 줄 알았다 그러고 아니야 눈물이 날라 그러네 오늘 정말 시간 내 주셔서 이렇게 트롯쇼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또 롤챔스에서 활약하는 모습 기대하겠고요 예 아직 목이 좀 가네요 권인 씨도 또 게임 플러스 그 외에 뭐 은정 씨도 그렇고 다양한 또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아, 행복하다. 네. 아, 이거 더 가야 되는데. 1부, 2부, 3부. 아, 4부. 빅뱅이 나면 끝난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나오면은. 미안합니다. 어, 처음부터 세다. 기승전 연애 트롯쇼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고 뭔가 영혼 없는 거 어떻게 웃는데 어... 전환점? 전반전? 후반전? 치마세요. 이제는 가니즈리지만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데 좀 부담스러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허들! 뛰어넘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나왔다 나왔다. 저는? 큰 산을 큰 산을 넘었다. 친언니 같은 선배. 친언니. 많이 배울 점도 많은 친구이기도 하고 할 말이 별로 없는데. 네. 친구 친구 친구라고. 야, 넘어가 넘어가 다 다음으로 넘어가 넘어가. 아, 또 여기서 강민이라고. 너희 필 때문에 저한테요? 쓰레기? 아니, 쓰레기 아니죠, 오빠 왜 그래요? 뭐 진짜 친오빠들처럼 사랑한다. 좋아. 클태 오빠는 좀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매서운 것 같다가도 응답하니까 큰 것 같고. 어,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한다라는 얘기인데. 무서운 오빠 반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뭐 이렇게 해보는 거 있잖아. 그 단어들 조합해서. 아,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제작진이 준비를 하나 해주긴 했어요. 그런 걸 한번 해보자. 발음 연습 먼저. 먼저 해봐. 한다라고. 그럼 일단 우리가 먼저 해보고 네.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저 못할 텐데. 저 시작. 까다만 콩까지는 까만 콩깍지 새까만 콩깍지와 새까만 탄 콩깍지 표준 정규 분표포 환경 문제 경제적 절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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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거 그냥 다 넣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까다만 콩까지는 까만 콩깍지. 아, 왜 그래요? 아, 시인 거야, 시? 빨리 하세요, 빨리. 뭐야, 뭘까? 빨리 하세요. 새까만 콩깍지와 새까만 탄 콩깍지. 철창살은 쇠철 철창살 경찰청 겹창살 검찰청 쌍철창살 국세청 쌍겹창살. 아니 형 너무 침을 그렇게 잡아. 아니 돼요? 그만하시고 못할 거예요? 못할 거 어려워. 일단 은정이부터. 까다만 콩깍지는 까만 콩깍지 새까만 콩깍지와 새까만 탄 콩깍지 경찰청 철창살은 새철 철창. 이거 라이브 아니야 이거? 너무 라이브 아니네요. 이제 이슬이. 아아아 까다만 콩깍지는 까만 콩깍지 새까만 콩깍지와 새까만 탄 콩깍지 경찰청 철철살은 쇠철철상. 경찰청 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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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찰 아이씨 아이씨 뭐라고 하는 거야. 게임방송 아니야. 게임방송 아니야. 형아 Ha ha ha!